울릉도와 포항을 잇는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플라워호 운항 중단 이후 울릉도와 내륙을 잇을 새로운 여객선이 언제쯤 도입될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릉도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여객선 공모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2월 선플라워호가 설령이 다 돼 운항을 중단했지만 포항 울릉 간 여객선 도입 사업은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당초 울릉군은 새로운 여객선 도입을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선플라워호보다 규모가 작고 화물 운송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리 적으면은 거기 결항률도 개선될 여지도 없고 울릉도 그 택배 그 수요가 엄청난데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킨 그런 배는 이거는 울릉도 현실에 맞지 않다. 울릉군의 여객선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나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법적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해수청이 공모에 참여한 선사 가운데 한 곳을 자격 미달로 신청을 발려했는데 해당 선사가 이에 반발해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해수청의 여객선 공모도 사실상 중단돼 언제쯤 울릉도 뱃길이 정상화될지 짐작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공모 심의위원회가 하루빨리 개최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요청드리고. 현재 포항 울릉도 뱃길은 667톤급 엘도라도호 등이 운항하고 있는데 잦은 결항과 화물 운송 차질 등으로 울릉도 경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